혹시 작년 겨울에 CBF 오셨던 분들 계세요? 네, 많지 않군요. 저는 그 남사교회에서 지금 섬기고 있고 그 그리스도인 훈련원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이 영적 성장을 위한 전심전력이라는 주제로 5시간 말씀을 전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어젯밤에 이렇게 많이들 뭐 늦게 자고 그래가지고 졸립다 그러는데 졸린 거는 여러분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는 졸면은 누가 졸게 한다 그래요? 마귀가 졸게 한다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 졸게 하는 거 제가 여러분 졸게 하면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는 거는 여러분들 책임이 아니라 그 강사 책임이에요. 조는 거 학생들 책임이 아니라 선생님 책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졸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졸고 싶으신 분은 조세요.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전심전력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뭐를 위해서 전심전력을 하냐 그럴 때 그 앞부분에 말을 보아야죠. 영적 성장을 위해서 전심전력한다. 그러니까 목표가 뭐예요? 우리가 뭔가를 위해서 힘쓰려고 그러는데 목표를 모르면 안 되겠죠. 또 우리가 어느 지점을 가는데 어떻게 갈 것인가 미리 알고 가는 거하고 가다 보면 가겠지 하고 가는 거하고 다르죠. 그래서 오늘 이번에 여러분들하고 가야 될 길이 어떻게 갈 건지 오늘 1, 2교시, 내일 3, 4교시, 모레 마지막 떠나는 날 5교시 이렇게 해서 영적 성장에 대한 거 이런 것이 영적 성장이라는 게 뭔가 그런 기본적인 원리 또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최우선순위로 둬야 될 게 뭔가 어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그렇게 우리들이 성장에 가는 데 있어서 그 성장을 방해하는 문제들이 뭔가 그리고 그런 것들 우리 성장에 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중요한 또 버팀목이 되는 거 여러분들이 어떤 나무 같은 거를 심었을 때 우리 길가에 보면은 나무 심어놓고 그냥 놔두지 않고 옆에 보면 뭔가 이렇게 받쳐놓죠. 바람이나 이런 거 뿌리 내리기 전에 쓰러지지 말라고 그런 우리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버팀목이 되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이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촉진시켜주는 요소들은 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영적 성장 내가 영적으로 성장한다 그럴 때 보통 어떻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어떤 게 영적 성장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해요? 우리 보통 그래요. 여러분들은요, 교회에서 교회 구원받고 오래되고 있으면요, 나는 영적으로 많이 성장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갓난아기 같은 새내기들이, 뭐 이런 식으로 나는 구원받은 지 이렇게 오래돼가지고 이 교회 시작할 때부터 있었어.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이야. 그래서 나는 영적으로 많이 성숙해 있다. 이런 자기 스스로의 자기 자신을 속이는 그런 경우들. 또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 지식을 많이 쌓으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성경을 많이 알면 이런 것이 영적인 성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말씀 배우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막 활동 많이 하며, 저 사람들은 참 믿음이 좋고 참 잘 자라서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우린 때로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또 어느 분들은 막 가난한 사람들도 돕고 성도들을 가려한 거 막 도와주고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막 이런 건 많이 하면 이게 영적으로 많이 성장한 거다. 또 오늘 아침에 여기 보니까 기타 진짜 잘 치시고 피아노 잘 치고 어떤 그런 저 특별한 은사를 발휘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아주 뭐 말씀도 청년인데 그냥 힘 있게도 잘 전하고 그러면 참 저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 부럽기도 하고 나도 저렇게 좀 잘하고 있으면 좋겠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 하실 거예요. 그죠? 근데 과연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인 성장인가? 만일에 저희들이요, 목표를 잘못 알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화살을 쏘는데 목표를 정확히 알고 거기다 해서 쏴야 가서 그래도 맞을까 말까 하는데 목표를 다른 거를 향해 가지고 쏴봐요. 아무리 해도 안 되겠죠. 영적 성장이라는 이것을 다루면서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 이런 것들이 영적 성장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먼저 아는 필요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오늘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영적 성장이라는 것이 뭔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뭐 졸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도 좋아요. 자, 오늘 아침에 제가 조금 전에 여기 올라와가지고 급히 좀 다운을 받은 거예요. 왜냐면 제 카스 있죠. 이런 카카오 스토리. 예. 거기에 이 글이 딱 올라와서, 아, 이거 참 우리 오늘 배울 주제하고 너무 맞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그 자매한테, 이 두 아이 엄마예요. 자매님, 제가 이 글이 너무 좋은데 좀 사용해도 될까요? 카피라이트 있어요? 그랬더니, 아, 좋죠. 사용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제가 허락을 받고 지금 올렸어요. 이 자매님이 지금 가족들과 함께 섬으로다가 자기 고향인 섬으로 가가지고 이 글을 올린 거예요. 거기 갔을 때, 어릴 때 엄마가 2,000원 주고 심은 대추나무. 그때 나무에 키는 내 허리까지 온 걸로 기억한다. 20여 년이 흐른 지금 나무는 카메라에 다 담기지 않을 만큼 많이 자랐고 굵고 튼실한? 견실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뭐 거기 섬 말인가 봐요. 열매도 많이 맺었다. 나는, 그리고 캐션마크를 탁. 나무는 저렇게 자랐는데 나는 어떻게 됐나? 나무가 그린 나의 태만큼 나도 같은 세월을 보냈는데 나는 얼마나 자랐고 얼마만큼의 열매를 맺었는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주님을 믿고 이렇게 자라오셨는데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지. 이게 그 대추나무래요. 어렸을 때 자기 허리춤에도 못 왔던 걸로 기억했던 나무가 지금 이렇게 커서 카메라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자랐대요. 그러면서 그 열매를 맺힌 거를 다 크로스업을 해가지고 보냈어요. 보기 좋죠? 그쵸? 예. 이번 주제가 바로 우리 이 나무의 비유를 해서 한번 우리들이 이 영적인 성장과 더불어서 한번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말씀을 소개를 드릴게요. 여러분이 미국의 시카고에 가면 윌로우 클릭 교회라고 하는 굉장히 큰 교회가 있어요. 제가 이제 거기 직접 가봤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마침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거긴 또 토요일날도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를 이렇게 갔을 때 그 담임 목사 되시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직접 이제 설교를 하는 걸 들었고, 얼마나 교회가 큰지 주차장이 뭐 양쪽으로 있어가지고 거기 한 2만 명 정도가 이렇게 모인다 그래요. 뭐 무슨 스타디움처럼 교회가 이렇게 또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 근데 이 목사님이 한 번은, 이거는 2007년도에 이렇게 나온 그 글입니다. 그분은 참 재밌어요. 이렇게 아주 모든 시설이 현대화되어 있는데도요,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주일학교에 보면 이렇게 차트 넘기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저 앞에 가렸다가 하나씩 띄는 거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청바지 딱 입고 나오셔가지고 그렇게 전하세요. 참 흥미로운데. 근데 이 목사님이 처음에 시작할 때 대학생들 7명가를 데리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그렇게 32년이 지난, 2007년도에 32년이에요. 그 지나면서 그렇게 성공을 했는데 성도들 앞에서, 그 교인들 앞에서 이런 충격적인 폭탄선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이 사회의 방향에 뭔가 큰 문제가 있다. 교인들 앞에서 딱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 다 왔다. 그
폭탄 선언의 근거는 그런 거예요. 우리들이 지난 32년 동안 이 사역의 중심이 되는 이 철학과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해왔는데 그것을 갖다가 실제적으로 연구한 결과를 책으로 이렇게 내놨어요. 그 책 제목은 Fail Are You라고 하는 그런 제목.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느냐 하는 그런 제목의 책이었어요. 그 책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윌로우 크릭 교회가 시카고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쉽게 가면 그 교단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큰 데가 또 여섯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여섯 교회에 한 1만 명이 넘는 교인들을 상대로 3년 동안 이 자료를 서베이를 한 거예요. 여론조사처럼 설문조사를 또 1만 명이 넘는 사람이니까 굉장히 객관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뭐 몇 명 정도 이렇게 있으면 좀 신뢰성이 떨어지잖아요. 또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또 약 120명을 상대로 1대1로 또 면담도 하고요. 또 이 영적인 변화나 인간 개발에 관한 책을 100권 넘게 읽도록 한 다음에 이 설문조사를 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보고서 형식으로 쓴 책이 바로 이 Fail Are You라고 하는 이런 책이었어요. 그 책,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뭔가 우리 사역의 방향이 크게 잘못된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핵심적인 내용은요. 교회에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인들로 영적인 활동을 하도록 이끌었지만 그것이 영적인 성숙함을 보장해 주지 않더라. 이게 결론이에요. 이 문제가 뭐냐. 그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대. 예배, 성경 공부, 소그룹 반 운영, 자원봉사, 전도 등 엄청나게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해 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돈도 굉장히 많은 돈을 각 부서별로 지원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교인들도 굉장히 열심히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그래서 교회가 32년 동안 그렇게 대여섯 명으로 시작한 그 교회가 2만 명이 넘는 대형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요 교회를 새로 개척하려고 그러는 분들이 그 시카고를 가면 거기가 하나의 관광 코스처럼 투어 코스가 돼 있어요.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진짜요. 딱 가보면 지하에는요. 어린아이들이 유아실이 딱 있어가지고 딱 밑에서 놀다가 방송이 딱 나요. 아 지금 유아실에 몇 번 아이가 어떻게 울고 있으니까 부모님은 내려와 주세요. 그러면 딱 해가지고 부모님들한테 전달이 되고 뭐 에스컬레이터 타고 교회가 막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고 막 그래요. 진짜 내부에도 카페가 있어가지고 한쪽에서는요 뭐 차 마시고 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고 그것도 뭐 조그마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넓어요. 식당이 한쪽에 따로 있고 진짜로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그 설문조사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가, 내적으로 제대로 성숙해 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1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그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스라고 답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문조사를 할 때 어떤 것을 이건 예상치예요. 이건 뭐냐면 밑으로는 교회 활동이에요. 교회 활동을 이렇게 많이 하면 영적으로 이렇게 성숙해 간다고 하는 이 오른쪽은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것이 이렇게 비례할 거다. 그래서 이 분홍색인가요? 요 색깔은 spiritual attitude라 해서 영적인 태도, 뭐 하나님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도 아마 이렇게 교회 활동을 많이 하면 이렇게 같이 늘어나지 않겠냐 하는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하고 또 하나는 spiritual behavior, 영적인 행위. 타이딩, 11조, 이반절리즘, 전도, 서빙, 봉사 이런 것들이 태도나 행위가 같이 이렇게 발전해 가야 될 것을 예상을 하고 이제 1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느냐? 이렇게 나왔대요. 다시 말해서 교회 활동이 많다고 해가지고 그런 영적인 태도나 행위가 뭐 막 올라가거나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뭐가 문제냐. 그래서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조사를 해봤을 때 자
뭔가 주님 안에서 처음에 이 사람들은 저 이 기독교에 대해서 탐색하고 그러는 사람들의 무리들을 물어본 거고 좀 더 주님 안에서 자란 사람들 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충 예상치하고 비슷하게 나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이 그 교회의 성도들을 온전한 주님으로 제자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에 의존하던 목회 방식을 버리고 교인들 스스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영적 교제에 빠져 있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게 결론이었어.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각 개인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모든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서 교회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런 방향으로 다 바꾸는 이 고백을 그 충격 선언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교회 방향을 바꿨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많죠.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들 주변에 막 큰 대형 교회가 있고 그러면 저런 교회는 뭔가 뭐가가 있어서 저렇게 딸로 성장해 가고 그런데 왜 우리들 교회는 이렇게 소규모로 조그맣고 왜 이러는가? 때때로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뭔가 그런데 우리들이 배울 만한 것이 있고 뭔가 있을 거다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불만이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일 비전도 없고 이러니까 이렇게 매일 요 모양 엇거리고 저런 데는 저렇게 크고 막 그렇지 않느냐 막 이런 생각이 우리를 지배해서 스스로 우리들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가면서 이제 그런 거를 따라가기 시작해요. 또 외적으로 막 앞에서 뭐 음악과 뭐 이런 것들을 하고 분위기가 있고 그러면 뭔가 그 분위기가 이런 것들이 뭔가 영적으로 있다고 생각해요. 이 설문조사는 그것이 아니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소수냐 많으냐 많은 사람이 많냐 적냐 이런 게 아니라 나하고 주님의 관계가 어떠느냐 어떻게 많은 일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해요. To do보다는 to be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To be가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되냐는 거예요. 어떤 행동, 어떤 활동을 많이 하느냐. 자, 이것이 먼저 영적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자, 지금부터 이제 영적 성장 시리즈 넘버 1 이게 8번까지 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이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영적 성장이라는 게 뭔가 하는 것에서 일반적인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 다음 세 가지 개념의 근거에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 성장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하나, 영적 성장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기대하시는지, 영적 성장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정의를 하시는지, 영적 성장에 대한 그 동기가 뭔지, 하나님이 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그것에 의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 영적 성장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그 대부분 뭐 10대 후반, 20대 초반 이렇게 되실 거예요. 저도 제 아들이 이제 20대 후반, 딸이 이제 결혼을 해서 30대 이렇게 됐어요. 근데 참 제가 처음에 첫 딸을 이렇게 낳았을 때 너무 그 생명에 대한 신비가 야 어떻게 이렇게 똑 닮은 응? 그런 이 발도 똑 닮아가지고 칼처럼 막 발이 길게 해가지고 나오니까 제 와, 그 자매가 그래요. 어쩜 이런 것까지 똑 닮아가지고 그렇게 나오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저는 진짜 이 아기가 애가 진짜 이렇게 자라서 나중에 이렇게 클 거에 대한 기대, 아버지로서, 그죠? 그럼 당연히 부모로서 그런 기대를 갖잖아요. 그렇지 않은 부모들이 없죠, 그죠?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들이 육신의 부모가 우리들이 이렇게 자라기를 바라는 것처럼 영적으로 그렇게 자라기를 바라는 것은 부모들로서 당연한 기대죠.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는 각각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자라는 거예요. 어느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영적으로 자라고 이러는 것은 뭐 앞서서 이렇게 나가가지고 섬기고 뭐 이 말씀 전하고 선교사로 나가고 그런 사람들이야 뭐 당연히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해야지. 나는 아니야. 별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못해. 근데요, 어느 부모치고 부모가 자기가 자식을 낳았는데 계속해서 이게 막 4세, 5세 됐는데도 젖달라 그러고 매일 교회 다니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이거 얘가 뭔가 문제가 있는 아이가 아닌가 하고 걱정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각각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자라기를 바라요. 이게 하나님의 기대예요. 그것은 우리 두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나무에 대한 것, 대추나무를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하실 때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가온지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되냐. 하나님 아버지는요,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을 때 그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책망하시는 사실 그런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로부터 열매를 구하신다. 이 말은 뭐예요? 이 나무가 자라서, 무화과 나무가 자라서 성장해서 열매를 맺기 바라는, 그렇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로부터 열매를 구하시고 또 제자들로부터도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로부터도 열매를 우리 주님이 구하셨어. 이런 걸 통해서 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이처럼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정의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성장이라는 게 뭐냐. 우리 아까 서두에서 영적인 성장이 아닌 걸 생각해봤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성장일 수 있어요. 그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장은 어떤 건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시간을 두고 변화를 가져오게 하여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과정이다. 여기서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그냥 하루아침에 이틀 만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시간을 두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중요한 목표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는 것. 인격의 변화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시간을 두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영적인 성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도 인스턴트, 빨리빨리가 좋아서 막 이 성장하는 것도 그냥 막 빨리빨리. 그쵸?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그래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당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진짜의 이 몸이 자라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예요? 어린아이가 되는 거 아니에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우리의 모든 인격적인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닮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막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을 착착착착 찾는다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 성장한 사람이다 생각하면 그거는 굉장한 오해예요. 신학 박사가 돼도요, 영적으로
아주 어린 사람일 수가 있어요.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지만 전혀 주님을 닮지 못한 사람일 수가 있어가지고 되게 속으로는 그 성경 말이야 신라와 헤브리어는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저게 그것도 모르면서 말이야 속으로 사람들 막 멸시하고 막 이래. 그러면은 이 사람은요 전혀 주님을 닮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인격에서 전혀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차이점을 우리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서 말하는 영적 성장의 정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각각의 자기 자녀들이 영적으로 성장해가지고 더욱더 주님을 닮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한 가지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그렇게 자라기를 원하시는지 그 동기가 뭔지 그 이유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첫 번째는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이 성장하길 원하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빌립보서 1장 9절로부터 11절에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빌립보 성도들이 열매가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로. 그래서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하고 주님을 닮은 사람이 돼서 많은 선한 열매를 맺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뭐 잘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이 돼가지고 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장하길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요 우리들 자신 우리들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기를 바라세요. 시편에 보면 1편 3편 3절에 보면 저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이 나무가 마치 시냇가에서 자라가지고 많은 열매를 이렇게 맺으면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이런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그러면요 결국은 뭐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행사가 다 형통한다 그럴 때 우리는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만사형통이라는 말 우리들이 많이 쓰죠.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내가 하는 일에 내가 형통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거기서 말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 정복하는 그에게 맡겨진 그 일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형통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네가 뭐 아무것도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도 다 그렇게 다 이루어지겠다 그게 아니에요. 형통이라는 말을 우리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사 형통하겠다고 약속해 주는 건 왜 나한테 이런 일도 안 되고 왜 이것도 안 되고 막 우리 그렇게 생각해. 사단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봐라 하나님 말씀 너가 그렇게 믿을 수 있냐?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잖아. 그런데 네 그래도 되냐? 안 되잖아. 이게 만사 형통이야? 왜 하나님 약속하고 안 지키시지? 그 하나님 네가 진짜 신뢰할 만한 분이 아니야.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잘못된 생각을 사단은 계속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어떤 그런 일들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부분에 성공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맺고 그렇게 할 때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 여러분들이 영적 성장에 하나님이 그런 동기가 있으시구나 하는 선하신 동기예요. 자,
이걸 다 요약해 보면 이런 거죠. 아버지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자기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 각각의 자기 자녀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서 더욱더 주님을 닮기를 원하신다. 이게 여러분들이 영적인 성장과 더불어서 이것을 이해를 이렇게 이해할 때 올바로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이해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런 이 영적 성장에 있어서의 어떤 이 기본적인 원리 이 부분을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무가 아까 우리 대추나무를 이렇게 봤는데 나무가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가까운 데 있는 분들은 답이 보이고 멀리 있는 분들, 눈 좋은 분들은 보일 거예요. 그죠? 제가 일부러 잘 안 보이게 해놨어요. 예? 자, 나무가 일단 심겨질 뭔가 이 토대가 있어야 되겠죠. 그 흙이 있어야, 그 토양이 있어야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자라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죠? 예? 보여요? 예. 여러분들이 그 과학 시간에 광합성 작용 같은 걸 배우죠. 그죠? 예. 그래서 태양이 있어야 이 나무 잎에서 광합성 작용에 의해 가지고 뭐 녹말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막 그런 거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태양도 필요해요. 또 뭐가 필요해요? 물. 예. 물.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말라 죽죠. 예. 그다음에 또 뭐가 필요해요? 예. 공기. 또 뭐가 필요해? 주변 환경. 예. 주변 환경이라는 건 뭘 말할까요? 도시냐, 시골. 예? 도시냐, 시골이냐. 뭐라고요? 도시냐. 아, 도시냐. 뭐, 예.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그 광야 같은 데 심겨진 거 하고 어떤 좋은 산 이런 데 심겨진 거 하고 도시에 심겨진 거 하고 이런 어떤 이런 부분들 여기 따라서도 이 자라는 똑같은 나무를 심어도요, 이 성장하는 거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죠? 이처럼 나무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들이 필요한 것처럼요,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번 시기에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이 그림 하나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가시면 여러분들이 영적 성장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이 나무가 어디에 지금 뿌리를 박고 있죠? 땅에, 그죠? 예? 그리고 자라는 데 필요한 이게 뭐예요? 태양이 있죠, 그죠? 그리고 이게 뭐예요? 시냇물. 시편에 보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이렇게 나오듯이, 그죠? 예. 그리고 이 주변에 에어, 공기, 그죠? 예. 공기가 있고, 또, 여기 보면 이제 산이 나오죠, 그죠? 예. 우리 주변에 어떤 환경,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이번에 꼭 염두에 이렇게 두시면서, 자, 이것과 그렇게 해서 이것이 뿌리를 내리고 물을 잘 흡수하고 태양을 잘 받아가지고 잎사귀들이 광합성 작용을 잘 하고 그러면 뭐가 생겨요? 예. 과일 나무의 열매가 이렇게 생기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나무가 제대로 이렇게 잘 자라면 열매를 반드시 맺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한 그 학생이 재미난 실험을 하나 했어요. 자기가 실험실에서 씨를 사다가 저 손에 이제 씨가 있잖아요. 씨를 사다가 쭉 심어놓고 줄을 갖다가 줄의 번호를 쫙 매겨놨어요. 어느 줄이 잘 자라나. 그러면서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관찰을 하는데, 자, 다른 데는 쫙 이렇게 점점 뭔가 변화가 와가지고 이렇게 나는데, 맨 이쪽 거 보세요. 좌측에 보면 뭐 한두 개 나고 거의 안 나는 거야. 이 사람 분명히 똑같이 이 학생은 씨를 사다가 심었는데, 유독하게 그 줄만 싹이 안 나. 이상하다.
조금 더 기다려보고 물을 똑같이 줘보고 다 그랬는데도 안 나. 그러니까 도저히 기다리다 못해가지고 가가지고 한번 서서히 파봤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왜 똑같이 물을 주고 다 똑같이 했는데 왜 이랬을까? 예? 네? 벌레가 먹었다 또. 썩었다 또. 예? 네? 어떻게? 뿌리가 안 내렸어요? 흙이 얇아서 뿌리가. 아, 흙이 얇아서 그랬다. 또. 예? 네? 아직 정답이 안 나왔어. 예? 아, 가짜 씨. 오, 정답 나왔어. 오, 누구예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와, 선생님 맞추셨어요? 똑같이 씨처럼 생겼는데 딱 패보니까 다 돌멩이들이. 씨앗처럼 똑같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다 돌멩이들이야. 그냥 돌멩이를 심어놓고 거기서 아무리 이게 자라길 물을 주고 암만 해도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영적인 성장은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새로운 생명에 달렸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요, 우리가 암만 주님 안에서 자라길 원해도 내게 영적인 생명이 없으면요, 영적 성장이라는 것 자체는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 삶 속에 전혀 어떤 영적인 변화가 없다 그러면 한 번쯤 내 영적인 생명의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그렇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지식적으로 성경을 많이 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절대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해요. 이런 영적인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성장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새로운 생명이 달렸다고 하는 거, 이것이 기본 원리 가운데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자, 기본 원리에서 제일 생각해야 될 것은요, 영적인 성장은 하나님께 달렸지만 하나님과 믿는 자 사이에 신성한 동반자 관계가 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 영적 성장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영적 성장은 하나님께 달렸지만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일단 생명은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없죠.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믿는 자 사이에 신성한 동반자 관계가 될 때 이루어진다. 네,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깊이 그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요약하면요. 영적인 성장은 하나님과 믿는 자 사이에 신성한 동반자 관계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영적 성장에 있어서 하나님 역할은요, 믿는 사람들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영적인 자원을 공급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동반자 관계라는 게 하나님 편에서 할 일이 있고 우리 편에서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동반자 관계가 될 때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역할을 하세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영적인 자원을 공급해 주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대신에 영적 성장에 있어서 사람의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원을 활용하는 것. 이게 영적 성장에 있어서의 동반자 관계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그 예를 이 그림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뭐 하는 그림이죠? 부부가 뭐 하는 모습이에요? 지금 농사 짓는 거죠. 그죠? 그래 가지고 막 밭도 갈고 씨도 뿌리고 그렇게 해요. 자, 하나님께서 밭도 갈아 주세요? 예? 하
하나님이 씨도 뿌려주세요? 아니요. 그건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 그렇죠? 그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근데 그림이 보니까 구름하고 거기 뭐가 오고 있어요? 예. 비야 내려라! 우리가 해요? 할 수 있어요? 태양아 비춰라! 막 태양 우리가 끌어다 비칠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비도 주시고 태양도 주시는데 우리들이 밭에 나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다 자라게 해주실 거야. 비야 내려라. 태양아 비춰라. 싸가 나라. 열심히 금식기도 하면 막 자라나죠? 예? 왜 안 돼요? 그게 동반자 관계가 된 건가요? 우리 편에서 우리 역할을 안 했죠. 거기에는 성장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이 부분을 굉장히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근거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어떻게 조화를 시키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 형제님,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 구원을 이루어요? 형제님 이상한 말씀 전하시네요. 뭐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이 일을 제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럼 은혜로 구원 받는 말이 아닌가요?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말인가요? 이 말씀은 지금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지금 이 구원을 이루라 하는 이 워크아웃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것은 이미 우리가 영적으로 죄의 문제에 대해서 구원의 문제는 이미 해결한 사람들에게 지금 이것을 쓰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 삶 속에서 네 구원에 받은 그와 같은 것이 네 삶 가운데서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 구원에 대한 그것을 너희 삶 속에서 살아가라. 좀 어려운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너희들이 살아가기 하도록 하시는 것이 너희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너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이 영어 성경에는요, to will and to act.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의지를 불어넣어 주시고 to act, 행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때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살아가라. 이게 구원을 이루라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는데 우리 편에서 안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분명히 그런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때때로 말씀을 읽거나 그러면은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도록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어떤 이렇게 해야지 하는 소원들을 이렇게 주시죠. 그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따라서 해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거기로부터 기쁨도 경험하게 되고 아 이렇게 하니까 진짜 이,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그렇지만 내가 현실적으로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친구들하고 관계 속에 내가 왕따 당하고 아유 이랬는데 내가 이것대로 이렇게 하기 어려워 해가지고 그것을 거절하면 그리고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역할을 여러분들 입장에서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성장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또 다른 말씀 한 군데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성경 혹시 그 영어 성경 딸린 건가요? NIV 성경 이렇게 딸린 분들이 있으면 이 말씀을 한번 영어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더 아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베드로 후서 1장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러면서 영어 성경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세요. 혹시 가지신 분들은 His divine power has given us everything we need.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divine, His divine power,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는데 뭐에 필요한 거? For life and godliness. 우리들이 for life, 우리 성경에는 생명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떤 이렇게 삶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내에서 살아가는 삶, 또 godliness, 경건하게 살아가는 데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그냥 하나님이 야 너희들 다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그렇게 살아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는 우리가요. 이 우리 편에서는 이런 것들을 알아가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주셨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야 돼요. 이게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두 가지를 그래서 신성한 동반자 관계가 될 때 이루어진다는 표현은 그런 말이에요. 아 하나님 편에서는 이렇게 해주셨는데 내 편에서는 이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잘 활용해야 되는구나. 이 두 가지가 같이 될 때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먼저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사람은 사람의 일을 해야 된다. 농부는 나가가지고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땀을 흘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내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의 일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은 사람의 일을 하시지 않을 것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강요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들을 그걸 깨우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회도 주시고 그러지만요 절대로 강요하시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존중해 주세요. 그것이 참으로 사랑의 본질이에요. 절대로 강요하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절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강요해서 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진짜 우러나서 즐거워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거예요. 자, 50분 됐다고 마치라고 여기서 막 그러네요. 제가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1교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하겠습니다.